중간발의 핏점프. 오늘은 7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새가 많이 살고 물이 맑은 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을숙도에 나와 있습니다. 을숙도는 겨울철 철새가 군무를 이루며 비상하는 모습이 장관인데요. 이곳은 강과 바다가 만나는 습지이면서 철새의 도래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철새들이 모이는 것은 철새들의 쉼터와 먹이 등 자연 조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해피점프는 철이 되면 어딘가로 떠나고 또 돌아오는 철새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생태 보금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해피점프 시작하겠습니다. 100만번의 해피점프. 오늘은 75번째 도전이었습니다. 을숙도는 철새공원과 생태공원으로 구성되어 해마다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철새들의 군락지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은 습지 복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이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공간이 변화를 통해 바뀌게 되면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해피점프 마치겠습니다.